새로다 새로 새로토크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MC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방송에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 아, 방송 출연한 적 있습니다. 그 어디 지금 어디 나오신 거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네. 안산시청 육아텔 회원들과 함께 네? 부부 역할 네. 제가 한 적 있고요. 네. 남편 역할 할 때 다자녀 카드에 그 환호하는 네. 그런 대사를 한 적 있습니다. 어?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보, 우린 셋째가 없잖아. 없을 것 같네요.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좋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건데 만약에 정답을 맞추지 못하신다면 벌칙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제가 벌칙을 받는 걸로. 1954년 24세의 청년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국내 최초의 버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상동환 버스, 2번 중동환 버스, 3번 하동환 버스. 팀장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상동환 버스 하겠습니다. 상동환 버스, 상동환 버스, 상동환 버스! 틀렸습니다! 정답은 하동환 버스였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BMW가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 팀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3, 2, 1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벗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달리에 받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요거 그냥 계속 착용하시고 인터뷰 진행하시나요? 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대중교통 정책을 수행하고요. 특히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안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까요? 경기 패스 그 카드가 있어요. K-패스에 기반을 두고 네? 경기도와 안산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네?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경기도민이면서 월 15회 이상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19세에서 39세 청년은 30% 할인을 받고요. 49세 이상 일반인들은 20% 할인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네. 차상위 계층은 네. 53%까지 환급받는 교통카드 제도입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건 또 뭘까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즉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보다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쓰리더. 쓰리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어디서 타면 되는 거죠? 버스는 본인이 네. 타고자 하는 출발지 출발지에서 탑승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그렇다면 그 밖에도 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올 7월에는 똑버스 10대가 도입 운행됩니다. 같은 달 7월에 판교행 노선에 2대 차량이 정차가 되고요. 서울로 가는 사당행 노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뭔가 똑버스라고 하면 약간 뭐 똑똑한 버스 아니면 이렇게 똑똑똑 버스 막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히 어떤 버스죠? 수요자인 이용자가 똑타 앱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네? 자기가 원하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차량이 택시처럼 와서 태워서 목적지로 안전하게 태워다 주는 택시 같은 버스입니다.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운동은 동네 뒷산에 가서 등산을 한다든가 그리고 헬스,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 얼마예요? 업다운 하겠습니다. 100만 원? 아래. 80만 원? 아래. 60만 원? 정확합니다. 숫자면 120이잖아. 네, 굉장히 쌉니다. 그거. 아내분이 아세요?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 아내 몰래 자전거 바퀴라든지 자전거 용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비상금을 좀 잘 숨겨 놓으셨거나 평소에 뭐 비상금 관리 이런 거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기본 겁에는 와이퍼
통장으로 다 넣어 다 들어가요? 다 주고요. 그 위에 뭐 좀 짬짬이 나오는 수당들이 몇 개 있어요. 왜? 그런 거는 이제 제 포켓으로. 혹여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아내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팀장님께서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 달아드릴게요. 상당히 대략 난감입니다. 새롭다 새로다 새로 토크. 저희가 대중교통과라고 하면 이 위쪽에 있는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자전거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전거는 철도교통과라고 다른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이직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보내주면 얼마든지. 그러면은 뭐 철도교통과 같은 경우는 뭐 야근이 없나 봐요? 빙고. 야근이 없나요? 네. 이 대중교통과를 집어삼키고 자전거교통과로 바꾸거나 아니면 차라리 철도교통과로 이직을 하고 싶은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신 지는 또 얼마나 되셨어요? 32살에 시작했고요. 네. 대략 안산시청에서는 한 22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22년 동안 많은 부서를 좀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네, 여러 부서. 그중에 지금 딱 여기 정착한 느낌으로? 또 다른 데 가겠죠. 저는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도심순환버스나 뭐 2층 버스 뭐 요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시내를 갔다가 이제 그 순환하는 버스, 그래서 그런 심야 부엉이 버스, 이런 좀 다른 시군보다 조금 한 발 앞서 또 선제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쳤어요. 지금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많이 하신 거잖아요. 저희 이제 대중교통 과장님을 포함하여 네? 우리 버스팀 직원들이 한땀 한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다 같이 각기에 가능했던 사업들입니다. 팀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첫째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민원인의 그 민원 내용을 할 수 있고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주문 외우듯이 말하고 다니면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칠 것 같아요. 우리 대중교통과의 구본석 팀장님의 마지막 호보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산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보석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팀장님, 저희 마무리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